풀을 좀 매보겠습니다. 우와, 아이고. 이렇게 갖고 언제 하지? 이거 하는 게 맞나?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? 엄마! 풀을 이거 이렇게 매는 건가? 나 풀 매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? 내가 풀은 매본 적이 없나? 이렇게 매? 하나하나? 아, 그래? 이렇게? 나스로 온 게 좋더라. 나스를 이거를 잘라? 그럼 뿌리는 남잖아. 이게 뿌리까장 넣어서. 아, 그래? 그게 지금 언니가 그 나한테 하고 있어. 아,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하나하나 뿌리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너무 늦잖아, 근데. 응. 원래 나수라는 거라고? 나수로. 그게 달려오니까?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방법은 맞아? 내가 하는 게? 이렇게 어색하네. 내가 풀을 매본 적이 한 번도 없나, 엄마? 그지? 그래, 풀을 잡아도 안 봤지. 그래서 너무 어색하더라고, 풀을 잡으니까. 그렇구나. 내가 안 해본 게 너무 많구나. 어머, 이거 뭐야? 원래 이렇게 돼? 이렇게 흙이 덩어리째 와? 아, 진짜 낯선네. 뭐지? 이거 언제 다 해야지? 이렇게. 아, 그렇게 한다고? 그럼 뿌리가 뽑혀? 이렇게. 어허. 흙이 그래야 안 따라야지. 뿌리가 잘리긴 잘리는데? 잘려도 안 길어. 안 길어나? 그럼 나 그걸로 한번 해볼까? 밑에 뿌리를. 밑에까지. 그래서 뿌리를 자른다는 거지, 이렇게. 좀 낫다. 좀 호미보다. 이렇게. 이 무더기 보세요. 좀 했죠? 사실은. 상추 죽은 게 많아서 그래요. 2시간 동안 얼마나 할 수 있나. 열심히 해야지. 아, 엄마가 그동안 참 힘들었겠네. 엄마 손도 안 좋은데. 제초제를 하면 편한데, 우린 제초제를 안 하거든요.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, 먹는 건데, 제초제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. 사먹는 게 낫죠. 그래서, 엄마가 농사 친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 음식. 제가 원래 이거 유튜브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. 원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엄마 음식을 좀 요리를 좀 배워보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었어요. 이거 유튜브 하려는 계획이 아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엄마도 못 보고 했는데 엄마랑 엄마랑 지내는 시간도 좀 많이 갔고 또 그러면서 엄마 음식 하시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영상을 찍은 거예요. 유튜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히고 해서 유튜브를 해보자 하게 된 거죠.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유튜브 하면서 엄마도 또 밝아지시고 또 영상 올린 거 엄마 보여드리면 좋아하시고 또 언니도 여러 가지 언니가 그 재능이 많거든요. 손도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래서 배울 점도 많고 같이 다니면 재밌는 일도 많고 유익한 것도 많아요.
약간 좀 시크해 보이지만 속이 또 따뜻하거든요.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저한테 잘해줍니다. 엄마 같아요. 이건 뭐죠? 하하, 희한하네.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하기 잘한 것 같아요. 사실 이거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체질이 안 맞지만은 그냥 엄마랑 언니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하죠. 어리야. 아우, 내 허리. 갑자기 허리가 아프네. 엄마야.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. 아, 이 코딱지만큼 맸는데. 우와, 그래도 깔끔하죠? 이야. 뭐요? 배달이요? 무슨 배달이요? 일꾼한테요? 와, 뭐 이런 서비스가 다 있대? 그거 먼저 먹어봐. 요거? 감자 먼저. 감자 먼저? 맛있는 냄새 난다 벌써. 맛있어. 와. 맞아? 응. 나 어쩌면 간을 팍 몰라가지고. 감자 너무 맛있다. 먹어봐. 맛있어. 두 개를 넣기 잘했다. 와, 이런 서비스도 있네. 맛있어. 이게 호박 먹고 여름만 먹어. 그래요. 너무 맛있습니다. 네. 너무 맛있어. 아, 서비스 좋은 집이네. 몇 분 있다 들어가면 돼? 지금이라도? 언니한테 갔다 올게. 갔다가 들어갈게. 응. 낯을 어디로 갖고 가? 언니한테. 이거는 저기다 놓고. 아이고, 리야.